어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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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뭔 색깔일까 이게? 약간 회색? 진짜 약간 회색깔이 됐어요. 약간 여기선 좀 파란색 같이 보이는데 다 날씨가 더웠는데 시드니 오자마자 너무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서울 추운 상태니까 여기서 용수 바이브로 우리 라이온들의 사랑으로 저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호주에 왔거든요. 호주에 왔는데 호주는 매우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앵콜송으로 Melting Snowman을 부르려고 사운드 체크를 하고 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떠셨죠? 저요? 일단은 저는 개인 용수 그랬죠.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어제는 마라샹궈 먹었어요. 난 사마워지 이해하게 네? 사왔더라고요. 맨 호주에 와서 마라샹궈 먹었어요. 리에 형이 사줬는데 이거 잘했어요. 사진만 찍어내. 헐 준영이 셀카 찍는다. 와 저거 진짜 구경해야 된다. 준영이가 사진 찍는다. 이거 읽은 거 아니야? 읽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읽을 분은 아, 안 읽을 더 기억나. 안 읽을 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만관사부 해주시고요. 주말에는 멜버른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꼭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티켓은 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쉽진 않을 겁니다. 드론골도 많이 볼 겁니다. 니네 사랑하지? 오, 찢었다. 시드니에서 그 넓은 초원에서 너에게 한마디 할게. 아, 네. 니네 사랑하지. 섹시로 가는데 오늘은 큐티 섹시 큐티 한 스푼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있고 개인적인 걱정은 새 무대하고 내렸는데 하트가 남아있을지. 3개월 동안의 대장정 끝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연입니다. 약간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힘 빠진 건 처음이에요. 뭔가 아쉬워가지고 오늘 좀 하기가 아쉬워요. 제가 어제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가 아쉬우면 오늘 그냥 무대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캥거루라고는 규비 형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온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일 제 사촌 동생의 남자친구와 함께 멜버른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한국인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같이 멜버른 여행을 잠시 떠났다가 밤 비행기니까 밤에 비행기를 타러 떠났습니다. 캥거루 지나간다. 캥거루 봤습니다. 호주, 호주, 호! 호빵이 주 주식. 호빵이 주식이요? 예. 네. 멜버른에서도 잘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 화이팅. 이쁜 거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반짝반짝 머리에도 예쁜 거 붙이고 화장이 아주 키라키라. 그 요즘 사촌 동생이 말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라이언들이 주신 사랑 다 보답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트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마지막 날이니까 다 같이 한번 미쳐봅시다. Because it's our last day, let's hold it.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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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트리거 닮은 눈 닫혀 다가오지 마. Maybe I could be the angel, baby. 나 속속 약살 누르지만 dangerous, dangerous.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긴 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니까 여러분도 꿈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장하는 단계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So please don't worry at all. 사랑합니다. Love you. 리얼리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I've done a reality show. 근데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질문을 했었는데 Someone asked me, what do I want to do the most? 제 대답이 그때 월드 투어였어요. My answer was the world tour back then.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언제쯤 월드 투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Because I was a bit concerned thinking when can I actually do the world tour because it's throughout the COVID era. 그게 지나고 2년 뒤에 저희가 이제 첫 월드 투어가 시작했죠.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팬챗을 하는데 Every time before we start a performance, I like to do a fan chatting. 너무 고마웠던 게 5년 동안 기다렸다는 팬분들이 많아요. What I was really grateful for was that some of you guys have actually waited for 5 years. 근데 이게 저희가 해준 게 그냥
이제 영상으로밖에 없었잖아요. What I've actually shown you guys was just throughout the videos.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But I was actually so happy that I was able to show you guys in real life. 감사합니다. Thank you. Come on, brother. So good.